이와 함께 대통령실 개편 작업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당초 교체가 검토되었던 비서실장은 유임시키고 대신 비서실의 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정책 조율을 맡을 정책기획수석실을 신설하고 홍보수석실도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모양을 내는 것보다 내실 있는 변화를 강조한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는 합니다만 대통령실의 쇄신이 결국 용두 3위에 그쳤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면 교체보다는 보강에 힘을 실었습니다. 개편을 예고한 지 하루 만입니다.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습니다. 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기획수석부터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근 학제 개편 논란에서 드러난 정책 혼선을 줄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이 유력합니다. 국민 또 내각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실 간의 그런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국정기획수석이나 기획관리실장 신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이실장 체제는 유지하면서 수석 한두 명을 추가로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홍보수석 겸 대변인의 김은혜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대선 공보단장과 인수위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국민분들의 뜻을 당선인에게 전달하되 순소리도 가감없이 전달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홍보특보로 이동하고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는 21일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